사랑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지? 나 같은 것한테 관심도 없네. 나같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어? 능력 없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맨날 예? 울고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신부님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말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사랑만 받을까요? 저도 노력 무지하게 해요. <laughs>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해줘, 사랑만 해줘. 그런 사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도 열심히 하면 다, 낭만적인 사람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러고 아내를 탁안는데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아, 이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laughs> 그랬던, 저게 가능하지? 근데 우리가 항상 죽기 전에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어, 사람들이 병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하느님, 만약 당신께서 다시 한 번, 음, 저에게 목숨을, 생명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된다면,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희생도 잘하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자신과 약속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어 내가 본당신부 때 키가 1m 한70한 4cm 되는 처녀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아버지가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자식한테 물림을 당한, 당한다는데 고 병원에서 유방암일 가능성 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검사를 해놓고 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2주 동안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제관을 찾아왔어요. 신부님 너무 불안하다고. 나 암이 뭐 어떻게 하느냐고. 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어?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다 암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2주일 후에 이 친구는 와갖고 너무 화난 얼굴로 신부님 암이 아니래요. 이 친구님 거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인사를 와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라고, 그러고 검사를 했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결과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을 다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을까?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마약도 더하고, 일도 12시간씩 더하고, 내가 미워하는 눈 끝까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더 다시 살아난다면, 더 착하게 살고, 더 기쁘게 살고, 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백이면 백명다 그렇게 결심할 거예요. 내가 암, 만약에 암이 아니라면, 이런 놈들, 그때 내가 그 놈을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더 미워했어야 되는데, 에? 만약에 이런 마음을 죽기 전에 어, 다시 건강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난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이 아픈 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아쉬운 건 미처 누리지 못한 행복 때문에 죽음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괴로운 건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도리를 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거죠 많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이래요 제발 담배 좀 끊어 끊어 그때 안 끊다가 폐암 딱 걸려서 그때 끊는 사람들, 제발 술좀 끊어 끊어 그래도 안 끊다가 간암 걸려서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난 2월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주 휴양지잖아요. 재미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그 띠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laughs>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주술래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사랑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지? 나 같은 거한테 관심도 없네. 나같이 못생기고 뚱뚱하고 어? 능력 없는 나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맨날. 예? 울고 우울 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신부님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말, 씀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사랑만 받을까요? 저도 노력 무지하게 해요. <laughs>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해줘. 사랑만 해줘. 그런 사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도 열심히 하면 다 낭만적인 사람은요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러고 아내를 탁안는데나 같으면 도저히 못안을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아, 이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laughs> 그랬던,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아,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되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뭐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 생기고 못생구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끌어 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사랑은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야, 신부님, 저는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못생겨없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남이 사랑해줄 때 기다리면 그거 힘들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면 빛이 나. 빛이 나면 사람들은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죽기 전에 생이별하는 거, 사랑도 못하고 뭐 이래서 죽는 게 싫어. 이제 사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 좋아.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그러냐면 존재의 사라짐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거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예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laughs> 내가 마흔 살인데 1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두 달밖에 못 산다. 기껏 살아야 두, 살, 두 달이다. 3월 달에는 죽는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3월달에 죽어? 나 진달래 보고 싶은데 진달래 필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네 나 여의도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벚꽃 필때난이 세상에 없겠네 나 목련 보고 싶은데 목련 필때난이 세상에 없겠네 그리고 우는 사람 참 많아요 난 생태마을에 있으니까 암환자들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울며불며 신부님, 난 아직 어디도 못 가봤고, 제주도도 못 가봤고, 바다도 못 가봤고, 그네나 죽는다고 막 울며불며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한 분이 그 암환잔 잊지를 못하겠어요. 암 진단을 받고 영등포에 역에 딱 섰는데, 온 세상이 찬란해 보이더래요. 온 세상에. 막딱 했는데, 그 리아까를, 그 박스를 그냥 묶어갖고 리아까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요. 저 할아버지는 살아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저 할아버지는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차 보이더래요. 그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끓이느냐고 땀을 흘리는 그 아줌마에 너무 부럽더래요. 그리고 버스가 온다고 막 버스 잡는다고 막 사람들이 뛰어갈 때 생명이 막 흘러 넘치더래요. 난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세상에 함께 할수 없구나. 내 존재가 잊혀진다는 거,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안 죽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 이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은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래서 암환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은 거, 지금 죽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작년 8월 달에 우리 생태마을에 이제 우리는 암환자를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암환자를 안받아요왜 암환자를 안 받냐? 우리 집은 사실은 암환자들 치료 기관이 아니라 환경 교육하고 교우들 피정하는 집이에요. 근데 워낙 먹을거리가 좋고 이래서 내가 암환자들을 받았는데 요즘은 피정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은 전부 다 청주 꽃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암환자 전문 기관이니까 그래서 암환자를 안 받는데 작년 8월달에 암환자가 또 왔어요.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대장암이 걸렸는데, 이, 이, 열어보니까 직장암이 걸렸는데, 대장까지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의사가 다시 덮은 거야. 그리고 딱 왔는데 몸무게가 30kg야. 30kg. 30kg면 항암을 못 한대요. 40kg가 넘어야지 항암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두달 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아, 내가 두달 있다가 죽을 거라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래요. 그러니까 두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야. 이 자매가, 자매가. 그래갖고 이제, 이제 생태마을에 8월달에 온 거야. 우리 생태마을에 머물고 싶어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 <laughs> 응.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 11월달까지 다 차갖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 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그 마음 약해질까봐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이뻐. 아니, 57이라 했는데 그렇게 이뻐요. 아, 이쁘더라고요. 나는 아, 그러니까 서있지를 못하는 거야. 두달 동안 입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 아.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부님, 나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고 싶다고. 좀,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야, 산, 산, 죽은 사람 소원도 줄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하나 못들어주냐그 침대에 있는 방, 그거 내주자." 그리고 우리가 8월, 9월, 9월 추석 들어있으니까 그땐 손님이 좀 뜸하지 않느냐? 어, 그래서 받자.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자매가 유명한 번역가예요. 중국어, 영어, 독일어를 할줄 아는 유명한 번역가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 책을 한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아, 우리 집에 와서 두달 동안 밥도 못 먹었대는 자매가 병원에서 우리 집에서는 밥을 나보다 더 먹는 거예요.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밥이 너무 너무 맛있다는 거예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산책 둘레길이 한 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둘레길을 돌면서 너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아, 이제 그래갖고 뭐 그런가보다 해갖고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두달 후에 아니 방 빼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두달 있다가 죽는다 그래서 받아줬더니 살이도 통통 찌는 거예요 살이도 통통. 근데 10월 달이 오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신부님 내가 미사 참여를 해 보니까 미사 참여를 해 보니까 성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몸안으로 영한다는 게 너,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 네. 여러분들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아, 네. 여러분들 한살두 살짜리 애 낳았을 때 걔랑 걔 보고 있으면 같이 있고 싶면 같이 안하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같이 있고 싶어서 뭐라 그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 이 눈에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막생 난리를 쳤는데 이만한 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 이게 저, 보통 이게 사랑 그것처럼 사랑스러운 눈에 너도 그큰 거를 너도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눈에 너도 안 아픈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 같이 있고 아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신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우리, 그, 어, 이 자매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성채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동생이 목사님이야. 그 동생하고 상의를 했대요. 나 거기 가고 세례 받고 싶다고. 천주교 세례. 근데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뜨는 거야. 누나, 가고 기분도 좋고 몸도 좋아지니까 세례 그냥 받으라고. 천주교 큰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데레사로 세례를 줬어요 데레사로 그러니까 데레사가 이제 매 시간마다 나한테 와서 강의 듣잖아 앉아갖고 근데 똑같은 걸 듣는데도 똑같이 웃기대 그 자매가 <laughs> 웃지 밥 먹지 공기 마시지 예수님 먹지 좋다는 건다 하는 거 좋다는 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 기도로 바친 게이 자매가 나한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예. 네.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교회도 잘안 나갔대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태 마을에서 살면서요 너무 너무 삶을 그리고 이, 이분이 그런 거두달 동안 그냥 하느님 속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12월 달이 돼도 방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온 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제 주는 내가 너무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제 주는 쉬어요. 오늘도 오늘부터 21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21일까지 그러니까 대림 여러분들 피정한다고 그냥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예수님, 내가 그래 대림 때 항상 예수님이 난 12월 10일 날 태어났으면 좋겠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예,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제가 쉬어요. 그런데 쉬면서 이제 평창에 이제 눈 오늘도 새벽에 눈이 와갖고 그냥 직원들이 눈을 다 쓸었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쉬면서 집에서 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저녁 먹고 야 영화 보러 나가자. 우린또 영화를 보려면 원주로 나가야 돼. 한 시간 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영화를 딱 이제 보러 갔는데 직원들 다 내려가는데 대레사가 눈에 밟히는 거야. 혼자 놔두고 가니까 그렇지 않아. 그큰 건물에. 그래서 대레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대레사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내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를 잘못 골랐어. 영화를 이렇게 단편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일 년에 한 편씩 나오는 영화의 이 편을 데려간 거예요. 반지의 제왕. <laughs> 호비 뜻밖의 여정, 스마우구의폐허라는 2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난쟁이들이 잃었던 왕국을 찾으려고 막 하다가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굴 속에 용을 깨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용을 깨운 거야. 화가 난 용이 막 날개를 펼치고 이제 마을을 다 불살리려고 날개를 쫙 펼치고 입을 쫙 벌리다가 영화가 끝나요. 이건 이제 언제 봐야 되느냐면 내년에 봐야 되는 거, 내년에. 영화가 끝나고 대레사한테 미안하더라고 대레사한테. 어, 아, 뭐그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대레사를 데리고 와갖고 그걸 그래서 내가 빈말로 대레사한테 얘기했어. 대레사, 우리 내년에 또 보러 오자. 난 빈말로 얘기했는데 대레사는 진지하게 내 네, 신부님 또 보러 와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러나한2 월달 해외 강의 성주순례 때문에 생태마을을 두달 동안 비웠어요. 두달 만에 왔는데. 어, 대례사가 30kg짜리 대례사가 42kg가 된거요 <laughs> 얼굴이 삐쩍 말랐을 때도 이뻤는데 완전히 얼굴이 우리 집에 왔을 땐 흑색깔이었는데 복사코 색깔로 바뀐 거야. 그런데 네. 그 대례사는 그렇게 좋아졌다가 지난 10월 마지막 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죠. 갔는데 그딸셋 예,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막내 여동생이 그 언니 마지막 임종을 지켰는데 어, 그분 그 목사님도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언니가 50 이제 거의 60까지 산 거죠. 이 평생 살면서 지난 1년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던 날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입에, 계속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1년 동안 너무 산게 행복했고, 당신 만나러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죽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어요.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레사가 그렇게 참 예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대레사가 마지막에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끝기도해할 거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누군가 제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 생태 마을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대. 하늘. 하늘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새벽 하늘, 해 질녘 하늘, 낮과 밤의 하늘을요. 하늘은 늘 자유롭고 무한하며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 주님께 삶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한테 아름다운 많은 시들을 보내면서 뭐 번역가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데려산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죽지는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삶을 즐기고 죽음을 죽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도 뭐 아주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 위암 아주 초기 환자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근데 5년 전이죠, 이제. 그런데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모든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내가 제일 그 삶을 많이 누리고 느끼고 살고는 있지만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아침에 읍내 목욕하러 나가요. 그 이제 음, 우리는 읍내 목욕탕 이제 한 8km 되니까 운전을 한 10분 정도 하면은 목욕탕에 여섯 시에 닦아면은 우리 또 시골은요 전날 청소하는 사람이 다딱 탕을 닦아놓고 물을 안 받아놓고 가요. 내가 닦아면은 탕에 물을 내가 제일 먼저 물을 틀어서 물을 받아. 그래갖고 이제 물을 받아갖고 샤워를 하고 탕 안에 그 제일 깨끗한 천물에 몸을 촥담그면은요온 몸이 너무 편안한 거야. 거기서 이제 묵주기도 오단을 일단하고 <laughs> 묵주기도 오단을 하고 이제 나와서 다 운전을 하고. 그 음, 음, 평창 읍내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이 내내 옆에 강이 있어요. 딱 가면요 아침에 물안개가 산에 딱 있고, 걸려 있고 백로가 쫙 날아가고 강물 소리 듣고 그 바람을 막고 있으면요 살아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얼마든지 누리고 느끼고 생명을 누리고 살수 있어. 우리가 그걸 할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줄 모르는 게.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강의 들으니까 삶이 생명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되는 거 무조건. 예. 집에 있으면 안, 집에 있으면 우울증 뺄게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여러분들 죽을 때 가족들 모아놓고 나는 내가 처음 자전거 탈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혼자 너 혼자 이렇게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죽을 때 아빠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 너희들 손 잡고 우리 생태마을 국장하고 아들 둘하고 3, 4년 전에 스페인 산티아고 600km를 걸었어요. 우리 국장은 어 한달 동안 그게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그때 걸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런 말을 할때 여러분들 멋있게 죽는 거예요. 안죽으려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냥 풀뿌리 캐 먹고 그냥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실 때 고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참 멋있게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좀 제발 멋있게 죽어. 죽을 때좀 멋있게 죽어야 될것 같아요. 어 내가 지난 6월달에 음, 필라델피아에 강의를 갔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버지니아로 옮겨갈라 그러는데 이 기차를 타고 갈라 그러는데 어 젊은 부부들이 뭐 젊었다 고 그래야 한 45, 6대 부부들이 어 신부님 저희들이 모셔다 드릴게요. 어뭐 뿌레젤이라는 가게를 하는 분이에요. <laughs> 아니 가게는 어떻게 하고? 아 직원들이 알아서 해요. 뿌레젤이라는 건 뭐냐면은 밀가루에다가 소금 넣어서 굽는 빵이에요. 하나에 300원이야. 그걸 다섯 개를 묶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냥 필라델피아 흑인이 많이 살아요. 그걸 먹고 막 허기 우리 김밥같이 먹는 거야. 김밥같이.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럼 고맙다고 한 3시간 반 4시간 네 걸리는 거리니까 차를 타고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민 중에 어려웠던 얘기 행복했던 얘기 많이 하는데 참그두 부부가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참 브레젤을 구워서 팔면서 음, 대출도 갖고 그러는데 하루는 완전히 늙은 흙이 나나가 찾아왔대요. 그니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일 갖고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 오늘 갖고 갈 거냐? 아니 당신 두 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느냐? 난 기다릴 수 있다 그러더래. 직원들이 막 눈총을 주더래요. 미국은 다 예약 문화거든. 전날 예약을 하고 찾아가겠다 이러는데 어그 흙이는 와갖고 두 시간을 기다리고 있더니 돈 벌고 싶은 욕심에 그 뿌레젤을 부지런히 걷대요. 갖고 300개를 줬대. 이뭐가 뭐하려고 뭐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학교 수인데 우리 아이들 줄라고 갖고 가는 거다. 네, 그리고 갔대요.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또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이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데 뿌레젤 300개를 또 주문하네. 당신 기다릴 수 있겠냐? 나 기다리겠다고 여기서. 네, 그래서 고서 줬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뿌레젤 300개를 또 고달라 그러더래. 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래. 미스터 윌리. 미국이 지금 예약 문화인데, 당신은 왜 예약도 안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란 늙은 흑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약을 할수 없는 사람이다. 왜 예약을 못 하냐? 난 지금 아이 걸려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 뿌레젤이란 빵을 먹고 허기를 때웠다 지금도 이 얘네들은 그 필라델피아이들은 아 얘네들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를 사서 아버지한테 보낸대요. 그걸 옛날 생각을 하고 그걸 맛있게 먹는데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이뿌레째리랑 빵을 먹고 허기를 떼우고 했는데 지금 내가 수위로 있는 이 학교에 아이들도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럼 너 학교 심부름이 아니냐? 심부름이 아니다 내 돈으로 마지막에 이 아이들한테 거의 300달러나 되는 돈을 계속해갖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왔대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 저는 여러분들도 좀 죽을 때좀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어. 좀 내가 어디 선물을 갖고 가고, 어디 선물을 좀 주고 죽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멋있게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려면 삶을,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계획이 없는 삶은요, 잘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계획 어떻게 잘 세워져 있어요? 예. 네. 아유, 신부님 무슨 계획이 있어. 다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다 살, 여기 다산분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신학생 때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 주 5일째가 된다는 거예요. 주 5일째.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교우들 성당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경치 좋은데 구경 가느냐고 성당 에안 다닌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신자비율이 97%인데 주 5일째 실시하고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져요. 90%가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에 가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가더라고요. 금요일 저그 일요일만 되면 그 파리로 엄청난 차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언제 성당에 가? 토요일에 놀러 다니느냐고. 그럼 내가 30년 전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주월째 되면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갈 것이다. 경치 좋은 데 구경 간다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느님 품으로 이끌 것이냐? 답을 내놔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래, 교우들이 경치 좋은 데 구경 간다고 성당을 안 나와. 그럼 나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 성당을 경치 좋은 데더해야 되겠다. <laughs> 그리고 글리 와라, 오라고 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부 되자마자 저는 생태마을을 신학생 때부터 꿈꿨으니까 신부 되자마자 땅 보러 다녔어요 용문으로 양평으로 가평으로 안성으로 주머니 돈한푼 없어도 항상 꿈을 꿈을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네. 어 월요일 날 나한테 40억 봉헌한 분도 내가 아프리카 잠비아의 대학 농업 대학 세운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언젠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는데, 어 뭐3억 뭐 50억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업자가 시민이 돈이 어디서어 돈을 땅을 보러 다니느냐고, 나돈한 푼도 없다. <laughs> 대신 꿈이 있다. 꿈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교구청에서 내가 하도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주교님이 불르더니, 강원도 평창에 땅이 15,000평이 있다는 거예요. 15,000평. 그거를 꾸며 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른 살에서부터 그걸 꾸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당 신부 하면서 그뭐 집에 들어오면 새벽 두 세시 늘 그랬어요. 다 본당 사목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0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님한테 청을 드렸죠. 주교님 저 이제 초대 본당 신부 두 번을 5 년을 했으니 저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청을 넣더니 었어 주교님 그럼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생태마을에 가서 사는데 10년 동안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사니까 지금은 봄만 되면 천국이요 천국 얼마나 꽃이 피면 아름다운지 몰라요 산수유 피고 개나리 진달래 뭐 마로니에 목련 벚꽃 찔레꽃 잎합꽃 조팝꽃 뭐 이런 거 피면은 꽃동산이요 꽃동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그 마당에 딱서면 강이 쫙 내려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산이 하나 보이는데 사는 사람은 그냥 그냥 그런 데서 사는 거래요 근데 한 산이 세 겹이 겹쳐서 보이는 데서 살면은요 좋은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다섯 겹 겹쳐 보이는 데서 사는 사람은 명당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일곱 겹 겹쳐 보이면은 대명당 대신 내려다 보여야 돼그 산이. 내려다보면 대명당에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치악산 그 자락까지 보니까 열두 겹까지 뭐 열두 겹까지. <laughs> 그 거기에 강 하나 흘러주면 은 그건 말할 것도 없대는데 앞마당에. 그러니까 땅 마당에 딱서 있으면요. 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5 0 살이 된 거야.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여러분들 우리 저기 뭐야 대레사도 별 얘기 했잖아요.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산이 278m야. 우리 생태마루 325m야. 그러니까 강의 끝나고 밤 11시 12시에 가면요 하늘을 보면요 지금은 이제 오리온, 황소 자리, 마차부 자리, 뭐 카시오페아, 북두칠성 별똥별이 떨어지잖아요. 별똥별 꼬리 타는 소리가 들려요. 별똥 떨어질 때, 아니 뻥이 아니래니까 떨어질 때따다다다다따 이러면서 떨어져. 따다다다다 참. 이렇게 내 청춘 50이 됐어. 내가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어 저기 뭐야 부르더니 황 신부님 그 평창 생태마을 꾸민 경험을 가지고 여주의 땅이 15만 8천 평이 있대. 15만 8천 평여기 10배야. 평창보다 10배. 그거를 좀 꾸미라는 거. 4년 전에. 그래고 내가 여주 이제 군청에 들어갔더니 신부님 거기는 안 되는 데라는 거예요. 안 되는. 왜안 되느냐. 여기는 수질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 2k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큰 건물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하고 싶은데 허가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국회에 올라가래요. 국회, 국회에서 해결해줘야 된대. 우린 또 그렇게 들면 바로 해요. 국회 갔어요. 그래갖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쉴수 있는 어,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딱 보더니, 심은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내가 한마디 했어. 내가 안 되니까 여기 왔지, 데모 오겠냐고. 어. 그때 마침 그 국회의원이 아주 열심한 천주교 교우였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일주일 후에 연락도 빨리 오더라고요. 아주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야, 보니까. 어. 전화 오대. 아, 신부 님, 우리가 군수님하고 거기 이제 폐수 처리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할당을 해 주기로 했다고. 열심히 해 보시라고. 나는 그냥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또 이제 다시 허가 기간이 경기도청으로 넘어가는 거야. 경기도청이 하니까 이게 또 난감한 거야. 근데 마침 내가 또 경기도 기관장들한테 아침 먹고 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도지사 있고 뭐 법원장, 경찰청장, 무슨 뭐 세무서장, 뭐 국회의원들, 뭐또뭐 무슨 시장들 다 모였는데 강의를 아침에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이 차한잔 마시자고 그래서 마시면서 도지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 "신부님, 되게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아침 먹고다 간대. 근데 끝까지 들은 게 신부님이 처음이라는 거야요 어, 신부님, 너무너무 우리한테 유익한 강의를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필요한 것은 말을 하라고, 내가 <laughs> 필요한 거 있다고. <laughs> 아, 나 필요한 거 있다. 내가 지금 여주의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어울 아, 때니 딱 도지사님 다 알아듣더니 바로 환경국하고 얘기를 하더니 행정실장 불러더니 일사천리로 그 자리에서 또 군수님한테도 전화해갖고 신부님 하는 일 도와주라고 아, 그래서 너무 나는 또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기관이 뭐냐면은 이 저기 뭐야 한강유역관리청이에요.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안 된다는, 된다는 거예요. 다안 된다는 거예요. 예 갔는데 그 이제 판시관리 칠급 공무원인데 여자야 남자는 이렇게 쓰시고 저렇게 쓰시면 어떻게 되는데 여자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시심은 여기는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난 여기 너무 하고 싶다. 어? 생태 공원도 조성하고 매 내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가 보니까 한 주에 삼천 명씩 와서 피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주에 3,000명.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신적인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그래서 저 여주는요, 피정기간이 월요일부터 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찬송도 하고, 미사 참여도 하고, 강의도 듣고, 밭에 나가고, 잠깐 일도 하고, 이런,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네, 그러니까, 네, 가격은 최대한 낮추면서, 뭐 우리 교우들이 그런 정신적인 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신부님, 사실 전 신자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신자가 아닌데, 신부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평화방송만 본대는 거예요. 신부님 강의만. 자기도 몇번 봤대. 봤는데, 아 신부님 생각이 좋아서 내가 긍정의견을 내겠다고. 넘을 산을다 넘은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그런데 진짜 큰 산이 하나 있더라고.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야, 주민들이. 한100 105호 정도 되는데, 어그 부평리 주민들이 안 된다 결사 반대를. 그래서 야 이거 결사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고 내가 이제 주민들 이제 마을회관에 만나자고 했어요. 딱만났는데 눈빛이 결사 항전의 눈빛이 있더라고. 요 <laughs> 결사 항전의 눈빛이. <laughs> 네.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어, 왜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협상을 할 때는요 먼저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지금 기분으로 반대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내가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 말말말 말, 말 작년에 강의할 때 대화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1년을 말을 했는데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앉아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말씀 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빛을 깔아야 될때 이렇게. 네.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어떻게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이게 존중이야 존중, 존중. 한 시간 동안 제가 계속 아, 맞는 말씀이라고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맞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다 얘기하고 그럼 신부님은 여기다 왜 하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또 이제 말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일단 말을 하면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30분 말씀을 드렸지. 30분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눈빛이 싹 풀리더라고. 요 그러면 심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내가 예, 그걸로 끝나서안될것 같아. 그래서 아, 저는 강원도도 이런 생태마을을 하는데, 주민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초청을 해서 이런 생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건강한 먹을 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어, 한번 와서 보시라고 이제 주민들을 이제 우리 생태 마을에 모셨어요. 근데 그날 따라 피정객들이 엄청나게 온 거야. 그날 따라. 그래갖고 뭐 우리 지역 농산물 다 유통을 하거든요. 지역 동네 뭐 여기 영월 평창에 있는 농산물들 뭐 하다못해 꿀까지 좀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피정객들이 와서 다 사가니까.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들을 다 유통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더니 제가 바로 저런 거 여러분들 거기 이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많이 심거든요 이런 거다 유통시켜 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주민들이 보더니 아,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까지 다 해줬어. 서명까지. <laughs> 나는 그 보통 텔레비전 보면 막 반대할 때막 결사 반대 막피 같은 거막 써놓고 막 그리고 서로 막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거면 이해가 뭐 안돼왜 말로 하면 될걸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 돼. 이해 나도 양보할 걸 많이 양보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주민들이 나는 그 산을 좀 넓은 농토를 하려는데 산을 보존해 달라 그러더라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산 보존하는 걸로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좀 해서 이 사람이 말을 타면은요. 이그 말을 키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말을 키우고 싶으냐면 장애자들이 말을 타면은 장애자들이 말을 타면요. 이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 협회에서 나한테 와 갖고 신부님 말을 좀 하면은 말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너무 비싸고. 근데 여긴 땅이 15만 8천 평이요 15만 8천 평. 그러니까 이좀 해달라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말똥 냄새가 마을에 오면 불편하다. 그것도 내가 포기했어요. 그니까 원하는 걸다 해준 거죠. 내것만한다 협상이라는 거죠. 내걸 포기하는 게 협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 이제 생태마을을 이제 꾸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6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0살까지. <laughs> 남들은 60살 되면 명퇴한다, 조퇴한다 그러는데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들 과거에 매달린 사람 불행하요 과거 내가 그때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들 그거후회해 그거 봐야 그 인생 돌이켜줘요.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매달린 사람 우울증에 걸린다니까요. 그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도 써야 되는데 <laughs> 3만원 할때 사도 쓰네 3만원 할때 3만원 할때 사도 쓰면은 지금 150만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3억 여기 막 3억 원치 사놨으면 150억 된거 아니야 150억.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 내가 아주 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 다녔거든요. 아 거기 너무너무 재미난 일, 얘기 일거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그 옆에 유신고등학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은 고등학교였는데 처음에 처음에 이제 막그 지역에서 막 시골에서 이제 오는 애들이 꼴등한 애들 이참 많은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바보들아, 저기 뭐야? 이, 하, 이 등록금, 학비, 이거 있으면 앞에 땅, 그때 거기가 한 평에 100원 했거든요. 30년 전, 이거나 사두라고, 이 바보들아, 맨날 선생님 그랬대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거기는 한 평에 3천만 원이야. 그럼 그 이제 난애나뭐한 네다섯 살 위아래, 그 그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때 담임 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 그럼 30년 전으로 돌아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과거에 매달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것, 미래를 꿈꾸는 사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것, 삶에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면 기운이 쭉쭉 빠지고 내 기분이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게 느껴지는 것은 심신의 피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기운이 빠지고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계와도 같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보세요. 시계를 보면 분침과 초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침이나 초침 중 하나라도 멈춰 있으면 시계가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계는 분침과 초침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내 시계는 고장난 것이니 관계를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 내 좋은 기운도 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내 옆에 두면 내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봐보세요. 처음에는 잎의 구멍이 조금 난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보면 이미 그 잎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는데 내 기운을 뺏는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이든 항상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때는 너무 티나고 부자연스럽게 무시하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이 일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나만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건들지 않으면 똥이 묻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굳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잘 지내시죠 밥한끼 먹어요.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여나가면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갖지 마세요. 타인에게 평가 받는 것이 신경 쓰여서 이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하지도 않았어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런 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꾸준히 만나도 되는 법이니 내 좋은 에너지를 이런 사람들과 보내도록 하세요. 두 번째,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밥 사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만나서 밥 사주려거든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툭툭 건드려봤다가 자기 말좀잘 들어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매번 누구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해댑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 가치가 깎아내려가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를 자악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이런 불유의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 험담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필리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게 좋겠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피치 못하게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끝내도록 하세요. 가족이 이렇다면 일찍 독립해서 나가서 살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의 성격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가족이 부정적이고 남 흉을 잘 보니까 내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에게는 최대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좋게 생각해 보세요.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는 기회이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세홍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악연이 주변에 있어 괴로우면, 내게 곧 좋은 일이 생기겠다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같은 자리에서 또 저런 말을 하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면 됩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나 자신조차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리를 두면서 저 사람은 마음의 병에 감염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법입니다. 다음으로 교묘하게 상대방을 깎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보이지 않게 은근히 눈치 주며 깔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 내 옷을 보고, 오늘 옷이 좀 그렇네? 라며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이런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법도 하지만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을 피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세요. "옷이 좀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소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참지 말고 직접 눈을 보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묘히 나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상대방은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말을 더듬기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수세가 돼서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눈을 직접 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게 오늘 옷이 좀 그렇네라고 할때 어린 것처럼 오늘 늦어서 이렇게 입고 왔어. 이런 식으로도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대답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답일 뿐입니다. 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상사가 됐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눈을 보고 직접적으로 질문의 의미를 되묻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에 얽혀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면 기운이 쭉쭉 빠지고 내 기분이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게 느껴지는 것은 심신의 피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기운이 빠지고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계와도 같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보세요. 시계를 보면 분침과 초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침이나 초침 중 하나라도 멈춰 있으면 시계가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계는 분침과 초침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내 시계는 고장난 것이니 관계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 내 좋은 기운도 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내 옆에 두면 내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봐보세요. 처음에는 잎의 구멍이 조금 난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보면 이미 그 잎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는데 내 기운을 뺏는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이든 항상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때는 너무 티나고 부자연스럽게 무시하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이 일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나만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건들지 않으면 똥이 묻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굳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잘 지내시죠 밥한끼 먹어요.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여나가면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갖지 마세요.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이 신경쓰여서 이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하지도 않았어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런 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꾸준히 만나도 되는 법이니 내 좋은 에너지를 이런 사람들과 보내도록 하세요. 두 번째.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밥 사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만나서 밥 사주려거든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툭툭 건드려 봤다가 자기 말좀잘 들어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매번 누구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해댑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 가치가 깎아내려가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를 자악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 험담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필히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게 좋겠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피치 못하게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끝내도록 하세요. 가족이 이렇다면 일찍 독립해서 나가서 살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의 성격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가족이 부정적이고 남 흉을 잘 보니까 내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에게는 최대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좋게 생각해 보세요.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는 기회이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악연이 주변에 있어 괴로우면 내게 곧 좋은 일이 생기겠다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같은 자리에서 또 저런 말을 하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면 됩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나 자신조차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리를 두면서 저 사람은 마음의 병에 감염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법입니다. 다음으로 교묘하게 상대방을 깎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보이지 않게 은근히 눈치주며 깔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 내 옷을 보고, 오늘 옷이 좀 그렇네? 라며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이런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법도 하지만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을 피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옷이 좀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소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참지 말고 직접 눈을 보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묘히 나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상대방은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말을 더듬기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수세가 돼서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눈을 직접 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게 오늘 옷이 좀 그렇네라고 할때 어린 것처럼 오늘 늦어서 이렇게 입고 왔어. 이런 식으로도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대답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답일 뿐입니다. 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상사가 됐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눈을 보고 직접적으로 질문의 의미를 되묻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에 얽혀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에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얘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얘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대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 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우리가 항상 죽기 전에 후회를 참 많이 합니다. 어, 사람들이 병들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면 하느님, 만약 당신께서 다시 한번 음, 저에게 목숨을 생명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된다면 훨씬 더 착하게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남들한테 희생도 잘하고 성당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그렇게 자신과 약속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죠. 어, 내가 본당신부 때 키가 1m 한70한 4cm 되는 처녀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이쁘고 근데 아버지가 고엽제로 돌아가셨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때만 해도 자식한테 물림을 당한, 당한다고 그러는데 병원에서 유방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검사를 해놓고 한 2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2주 동안 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사제관을 찾아왔어요. 신부님 너무 불안하다고. 나 암이 뭐 어떻게 하느냐고. 나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어? 아버지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느냐고. 막.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가씨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 기도해보자. 다 암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2주일 후에 이 친구는 와갖고 너무 화난 얼굴로 신부님 암이 아니래요. 이 친구는 지금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인사를 와요. 여러분들도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이라고, 그러고 검사를 했어.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결과 기다리는 동안. 별 생각을 다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착하게 살지 못했을까? 만약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마약도 더하고, 일도 12시간씩 더하고, 내가 미워하는 눈 끝까지 미워하고,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더 다시 살아난다면, 더 착하게 살고, 더 기쁘게 살고, 더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백이면 백명다 그렇게 결심할 거예요. 내가 암, 만약에 암이 아니라면, 이런 놈들, 그때 내가 그 놈을 더 괴롭혔어야 되는데, 더 미워했어야 되는데, 에? 만약에 이런 마음을 죽기 전에, 어, 다시 건강해진다면,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런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난 이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죽음이 아픈 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아쉬운 건 미처 누리지 못한 행복 때문에 죽음이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 괴로운 건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꼭 해야 되는 도리를 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아픈 거죠 많은 경우는 살아있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한테 이래요 제발 담배 좀 끊어 끊어 그때 안 끊다가 폐암 딱 걸려서 그때 끊는 사람들 제발 술좀 끊어 끊어 그래도 안 끊다가 간암 걸려서 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난 2월달에 괌에 강의를 갔다 왔는데 거긴 휴양지 잖아요 재미 그 총회장님이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그 괌에 휴양지 그 뜀뛰는 데가 있대요. 그러면은 생전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뛰기 시작한대요. 그럼 사람들끼리 서로 수군거린대요. 저 사람 의사가 당신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얘기한 사람이다. 3개월 뛰다가 사라진대요. 죽은 거죠. <laughs> 여러분들 운동도요. 평상시에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병 걸려서 암 걸려서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지금 해야 돼.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술도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담배도 어떻게? 나중에 끊지 말고 지금 끊고 성주순례도 나중에 가지 말고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laughs> 사랑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왜 나를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지? 나 같은 거한테는 관심도 없네. 나같이 못 생기고 뚱뚱하고 어? 능력 없는 나한테 관심 가져 주는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고 맨날 예? 울고 우울 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신부님은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런 말, 씀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사랑만 받을까요? 저도 노력 무지하게 해요. <laughs>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랑만 해줘, 사랑만 해줘. 그런 사람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노력하는 사람이 사랑도 받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줘요. 사랑도 열심히 하면 다, 낭만적인 사람은요,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낭만적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신부 막 됐을 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강릉 쪽으로 놀러를 갔는데 하여튼 부부가 놀러를 왔는데 남자는 참 잘생겼는데 여자는 도저히 아닌 얼굴이야. 근데 남편이 나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여보, 이리 와. 그러고 보면 아내를 탁안는데나 같으면 도저히 못 앉을 것 같은데, 그 얼굴을 보고는, 아, 그 남편은 너무 귀중하게 아내를 안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신기하다. 어떻게, <laughs> 그랬던, 저게 가능하지? 근데 한 50대 후반쯤 된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 그 부부를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요즘. 아,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소중하게 되었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요즘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이렇게 뭐한 결혼 30년 된 자매님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 남편한테 정성스럽게 하고 자식 잘 키우고 살림살이 내조한 그런 분들은요. 얼굴이 잘 생기고 못생고의 문제가 아니야. 남자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래, 나하고 함께 인생을 같이 왔구나. 그 자체로 소중한 거야. 이쁘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 요즘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끌어 안고 참 웃으면서 그 아내를 바라봤구나. 사랑은요, 잘생기고 예쁜 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야, 신부님, 저는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저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이 못생겨갖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돼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남이 사랑해줄 때 기다리면 그거 힘들어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면 빛이 나, 빛이 나면 사람들은 나한테 다가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죽기 전에 생이별하는 거, 사랑도 못하고 뭐 이래서 죽는 게 싫어. 인젠 사랑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다 좋아.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그러냐면 존재의 사라짐 때문에 그래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거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이건 좀 형이상학적인 문제예요.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 <laughs> 내가 마흔 살인데 1월 달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 두 달밖에 못 산다. 기껏 살아야 두, 살, 두 달이다. 3월 달에는 죽는다. 그럼 이 사람은요 이때부터 울기 시작을 하는 거야 내가 3월달에 죽어? 나 진달래 보고 싶은데 진달래 필때 나는 이 세상에 없겠네 나 여의도 벚꽃 구경 가고 싶은데 벚꽃 필때난이 세상에 없겠네 나 목련 보고 싶은데 목련 필때난이 세상에 없겠네 그리고 우는 사람 참 많아요 생태마을에 있으니까 아마 자들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갖고 막 울며 불며 신부님 난 아직 어디도 못 가봤고 제주도도 못 가봤고 바다도 못 가봤고 근데 나 죽는다고 막 울며 불며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한 분이 그암 환자는 잊지를 못하겠어요. 암 진단을 받고 영등포에 역에 딱 섰는데 온 세상이 찬란해 보이더래온 세상에. 막딱 했는데 그 리아까를 그 박스를 그냥 묶어갖고 리아까를 끌고 가는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어 보이더래 저 할아버지는 살아서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저 할아버지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구나.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힘차 보이더래. 그이 포장마차에서 떡볶이하고 오뎅을 끓이느냐고 땀을 흘리는 그아줌마에 너무 부럽더래요 그리고 버스가 온다고 막 버스 잡는다고 막 사람들이 뛰어갈 때 생명이 막 흘러넘치더래요. 난 이제 이 세상에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세상에 함께 할수 없구나. 내 존재가 잊혀진다는 거, 내 존재가 사라진다는 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진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죽기 전까지는요, 절대 안 죽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 이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청승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아직 죽지도 않는데 죽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아요. 난 죽을 거다 죽을 거다. 그래서 암 환자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 즐겁게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고 이, 아직 죽지도 않는데 죽은 것 지금 죽다가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요. 작년 8월 달에 우리 생태 마을에. 이제 우리는 암 환자를 더 이상 안 받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이제 더 이상 암 환자를 안 받아요. 왜암 환자를 안 받냐? 우리 집은 사실은 암 환자들 치료기관이 아니라 환경교육하고 교우들 피정하는 집이에요. 근데 워낙 먹을 거리가 좋고 이래서 내가 암 환자들을 받았는데 요즘은 피정하겠다는 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분들은 전부 다 청주 꽃마을로 가라고 그래요. 거기 이제 암 환자 전문 기관이니까. 그래서 암 환자를 안 받는데 작년 8월 달에 암 환자가 또 왔어요. 이 사람은 천주교 신자도 아니야. 천주교 신자도 아닌데 대장암이 걸렸는데 이, 이 열어보니까 직장암이 걸렸는데 대장까지 다 퍼진 거야. 그래서 의사가 다시 덮은 거야. 그리고 딱 왔는데 몸무게가 30kg야. 30kg. 30kg면은 항암을 못 한대요. 40kg가 넘어야지 항암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두달 밖에 못 산다고 그러는데 아, 내가 두달 있다가 죽을 거라면 병원에서 죽고 싶진 않더래요. 그러니까 두달 동안 먹지도 입지도 못했던 거야. 이 자매가, 자매가. 그래갖고 이제, 이제 생태마을에 8월달에 온 거야. 우리 생태마을에 머물고 싶어갖고. 경치 좋은 데서 개신교 신자야. 하나님 찬양하고 죽겠다고. <laughs> 응.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만나러 나가려고 랬더니 직원들이 신부님 받지 말라고. 지금 방이 예약이 이미 10월, 11월달까지 다차가고 그분이 받으면 안 된다고. 절대 받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또 마음이 약해갖고잘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이제 마음 약해질까 봐 받지 말라고 근데 내가 딱 마당에 나가서 그 자매를 딱 봤는데 이뻐 아니 57일에 했는데 그렇게 이뻐요 아 이쁘더라고요 아 난서 있지를 못하는 거야 두달 동안 입지도 먹지도 못했으니까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어, 신부님 나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 있고 싶다고 좀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야 산, 산, 죽은 사람 소원도 줄어준다는데산 사람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그 침대에 있는 방 그거 내주자 그리고 우리가 8월, 9월, 9월 추석 들어 있으니까 그땐 손님이 좀 뜸하지 않느냐 어, 그래서 받자 그래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자매가 유명한 번역가예요 중국어, 영어, 독일어를 할줄 아는 유명한 번역가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 책을 한번씩 봤을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아, 우리 집에 와서 두달 동안 밥도 못먹었다는 자매가 병원에서 우리 집에서는 밥을 나보다 더 먹는 거예요.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밥이 너무 너무 맛있다는 거예 밥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산책 둘레길이 한 시간짜리가 있는데 그 둘레길을 돌면서 너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아, 이제 그래 갖고 뭐 그런가 보다 해 갖고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이제 두달 후에 아니 방빼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두달 있다가 죽는다 그래서 받아줬더니 살이 또 통통 찌는 거예요. 살이 또 통통. 근데 10월 달이 오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신부님 내가 미사 참여를 해 보니까 미사 참여를 해 보니까 성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개신교는 성체 성사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몸 안으로 영한다는 게 너, 여러분들 참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 네. 여러분들 사랑은 뭐냐 면요 사랑은 같이 있고 싶은 거야. 아, 네. 여러분들 한살두 살짜리 애 낳았을 때 걔랑 개보고 있으면 같이 있고 싶어 같이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네, 같이 있고 싶어서 뭐라 그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 이 눈에 티끌 하나 만들어가도 막 생난리를 쳤는데 이만한 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그래 이게 좀 보통 이게 사랑 그것처럼 사랑스러운 눈에 너도 그큰 거를 너도 안 아프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눈에 너도 안 아픈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너무 같이 있고 아예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 우리 안에 그래서 성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행복한 신비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 우리, 그, 어, 이 자매가 이렇게 보면서 나도 성채용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동생이 목사님이야. 그 동생하고 상의를 했대요. 나 거기 가서 세례 받고 싶다고. 천주교 세례. 근데 이 목사님이 한술 더 뜨는 거야. 누나, 가고 기분도 좋고 몸도 좋아지니까 세례 그냥 받으라고. 천주교 큰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세례 받으라고. 그래갖고 이제 데레사로 세례를 줬어요 데레사로 그러니까 데레사가 이제 매 시간마다 나한테 와서 강의 듣잖아 앉아갖고 근데 똑같은 걸 듣는데도 똑같이 웃기대 그 자매가 <laughs> 웃지 밥 먹지 공기 마시지 예수님 먹지 좋대는건다 하는 거 좋다는 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시작기도로 바친 게이 자매가 나한테, 나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네.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만나면서 비로소 하느님,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도 잘안 나갔대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과 고통 속에서 이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음도 알게 되었고 저를 겸손하게 만드신다는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느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했고 깊은 실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조금 알게 된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사람들 속에서 서로 보살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에서 살면서요. 너무너무 삶을 그리고 이 분이 그런 건두달 동안 그냥 하느님 속에서 살다가 죽겠다고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12월 달이 돼도 방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퍼졌다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12월 마지막 제주는 내가 너무 강의가 많으니까 이제 마지막 제주는 쉬어요. 오늘도 오늘부터 21일까지 하루도 안 쉬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21일까지. 그러니까 대림 여러분들 피정 한다고 그냥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예수님, 내가 그래 대림 때 항상 예수님이 난 12월 10일 날 태어났으면 좋겠어. <laughs> 너무 힘들어. <laughs> 예, 그래서 25일부터 30일까지는 제가 쉬어요. 그런데 쉬면서 이제 평창에 이제 눈, 오늘도 새벽에 눈이 와갖고 그냥 직원들이 눈을 다 쓸었거든요. 예, 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 쉬면서 집에서 뭐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저녁 먹고 야 영화 보러 나가자. 우리또 영화를 보려면 원주로 나가야 돼. 한시간한 20분 정도 운전을 해서 영화를 딱 이제 보러 갔는데 직원들 다데려가는데 테레사가 눈에 밟히는 거야. 혼자 놔 두고 가기가 그렇지 않요그큰 건물에. 그래서 데레사도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데레사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내가 영화를 보러 가는데 영화를 잘못 골랐어. 영화를 이렇게 단편 영화를 골라야 되는데 1년에 한 편씩 나오는 영화에 2편을 데려간 거예요. 반지의 제왕 <laughs> 호비 뜻밖의 여정 스마우구의 페어라는 2편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난쟁이들이 잃었던 왕국을 찾으려고 막 하다가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굴속에 용을 깨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용을 깨운 거야. 화가 난 용이 막 날개를 펼치고 이제 마을을 다불살리려고 날개를 쫙 펼치고 입을 쫙 벌리다가 영화가 끝나요. 이건 이제 언제 봐야 되느냐 면 내년에 봐야 되는 거요 내년에 아, 영화가 끝나고 데레사한테 미안하더라고. 데레사한테. 아, 뭐그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데레사를 데려갖고 그걸 그래서 내가 빈말로 데레사한테 얘기했어. 데레사 우리 내년에 되고 또 보러 오자. 난 빈말로 얘기했는데 데레사 는 진지하게 네 신부님 또 보러 와요 그러는 거예요. <laughs> 그러한 1, 2월 달 해외 강의 성주 순례 때문에 생태 마을을 두달 동안 비웠어요. 두달 만에 왔는데 어 대레사가 30kg 짜리 대레사가 42kg가 된 거예요. 얼굴이 삐쩍 말랐을 때도 이뻤는데 완전히 얼굴이 우리 집에 왔을 땐 흑색깔이었는데 복사꽃 색깔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네. 그 대레사는 그렇게 좋아졌다가 지난 10월 마지막제 주에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이제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갔죠. 갔는데 그 딸셋 예, 아들 하나 있는 집이에요. 근데 막내 여동생이 그 언니 마지막 임종을 지켰는데 어, 그분 그 목사님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신부님, 우리 언니가 50, 이제 거의 60까지 산 거죠. 이 평생 살면서 지난 1년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임종하던 날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계속 입에 계속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기 1년 동안 너무 산게 행복했고, 당신 만나러 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는 것 같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죽어도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을 죽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은 죽어도 죽어요. 죽어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대레사가 그렇게 참 예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우리 그 대레사가 마지막에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끊기도해할 거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제게 제일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즉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답할 거예요. 우리 생태 마을에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대. 하늘 하늘이 파란 하늘을 바라보는 게 새벽 하늘, 해질녘 하늘, 낮과 밤의 하늘을요. 하늘은 늘 자유롭고 무한하며 아름다워요. 하늘을 보면 주님께 삶을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울고 싶고 웃고 싶어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랑이 감사합니다라고 <laughs> 어, 이렇게 나한테 아름다운 많은 시들을 보내면서 뭐 번역가였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대러산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어,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죽지는 마세요. 살아있는 동안 삶을 즐기고 죽음을 죽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예, 필요합니다. 저는 어, 음, 저도 뭐 아주 뭐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이 위암 아주 초기 환자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어요. 근데 5년 전이죠, 이제. 그런데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사는 게, 모든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감사해. 살아있는 게. 내가 제일 그 삶을 많이 누리고 느끼고 살고는 있지만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아침에, 음, 읍내 목욕하러 나가요. 그, 이제, 모, 음, 우리는 음, 내 목욕탕 이제 한 8km 되니까 운전을 한 10분 정도 하면 은 목욕탕에 6시에 딱 가면은 우리 또시골은요 전날 청소하는 사람이 다딱 탕을 닦아놓고 물을 안 받아놓고 가요. 내가 딱 가면은 탕에 물을 내가 제일 먼저 물을 틀어서 물을 받아. 그래갖고 이제 물을 받아갖고 샤워를 하고 탕 안에 그 제일 깨끗한 천물에 몸을 촥 담그면은요, 온몸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묵주기도 오단을 일단 하고. <laughs> 묵직기 도단을 하고 이제 나와서 딱 운전을 하고 그 음, 음, 평창 읍내에서부터 우리 집까지 오는 길이 내내 옆에 강이 있어요. 딱 하면요 아침에 물한 개가 산에 쫙 걸려 있고 백로가 쫙 날아가고 강물 소리 듣고 그 바람을 막고 있으면요 살아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게 돈 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얼마든지 누리고 느끼고 생명을 누리고 살수 있어. 우리가 그걸 할줄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할줄 모르는 게.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와서 강의 들으니까 삶이 생명감이 좀 느껴지지 않아요? 예. 네. 네. 그래서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가야 되는 거 무조건. <laughs> 네. 집에 있으면 집에 있으면 우울증 밖게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예. 네. 제가 그, 여러분들 죽을 때 가족들 모아놓고 나는 내가 처음 자전거 탈때 아빠가 뒤에서 잡아주고, 어, 혼자, 너 혼자 이렇게 자전거 처음 탔을 때 아빠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죽을 때 아빠가 자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 너희들 손잡고 우리 생태마을 국장하고 아들들하고 3, 4년 전에 스페인 산티하고 600km를 걸었어요. 우리 국장은 어 한달 동안 그게 내가 보기에는 죽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그때 걸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 이런 말을 할때 여러분들 멋있게 죽는 거예요. 안 죽을라고 이리 도망다니고 저리 도망다니고 그냥 풀뿌리 캐먹고 그냥 죽은 건지 산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살다가 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김수환 추기영 님이 돌아가실 때 고맙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참 멋있게 죽잖아요. 여러분들도 죽을 때좀 제발 멋있게 죽어. 죽을 때좀 멋있게 죽어야 될것 같아요. 어, 내가 지난 6월 달에 필라델피아에 강의를 갔었어요. 강의가 끝나고 이제 버지니아로 옮겨가려고 그러는데, 이 기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는데, 어, 젊은 부부들이, 뭐 젊었다고 그래야 한 45, 6대 부부들이, 어, 신부님, 저희들이 모셔다 드릴게요. 어, 뭐, 뿌레젤이라는 가게를 하는 분이에요. <laughs> 아니, 가게는 어떻게 하고? 아 직원들이 알아서 해요. 뿌레젤이라는 건 뭐냐면은, 밀가루에다가 소금 넣어서 굳는 빵이에요. 이게 하나에 300원이야. 그걸 다섯 개를 묶어요. 그래갖고, 그게 그냥 필라델피아 흑인이 많이 살아요. 그걸 먹고, 막 허기, 우리 김밥 같이 먹는 거야. 김밥 같이. 예. 그래서 이제, 어, 그럼 고맙다고 한 3시간 반, 4시간 네 걸리는 거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민 중에 어려웠던 얘기, 행복했던 얘기 많이 하는데 참그두 부부가 나한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한참 뿌렛째를 구워서 팔면서, 음, 대출도 갖고 그러는데 하루는 완전히 늙은 흑인 하나가 찾아왔대요 그러니 뿌렛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내일 갖고 갈 거냐? 그랬더니 아니 오늘 갖고 갈거니 당신 2시간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느냐? 난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러더래 직원들이 막 눈총을 주더래요 미국은 다 예약 문화거든 전날 예약을 하고 찾아가겠다 이러는데 어그 흑인은 와갖고 2시간을 기다리고 있대니돈 벌고 싶은 욕심에 그뿌렛짤을 부지런히 걷대요 고 갖고 300개를 줬대. 뭐 뭐가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학교 수인데 우리 아이들 줄라고 갖고 가는 거다. 그리고 갔대요.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또 뿌레젤 300개를 주문을 하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이게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바쁜데 뿌레젤을 300개를 또 주문하네. 당신 기다릴 수 있겠냐? 나 기다리겠다고 여기서. 그래갖고 기서 줬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오더니 뿌레젤 300개를 또 고달라 그러더래. 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래. 미스터 윌리. 미국이 지금 예약 문화인데 당신은 왜 예약도 안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미스터 윌리란 늙은 흑인이 하는 말이 나는 예약을 할수 없는 사람이다 왜 예약을 못하냐 난 지금 암이 걸려 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른다 그런데 내가 어렸을 때뿌레젤이란 빵을 먹고 허기를 때웠다 지금도 이 얘네들은 그 필라델피아 아이들은 얘네들은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이 따로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를 사서 아버지한테 보낸대요. 그걸 옛날 생각을 하고 그걸 맛있게 먹는데 그러니까 나도 어렸을 때이 뿌레짜리랑 빵을 먹고 허기를 떼우고 했는데 지금 내가 수위로 있는 이 학교에 아이들도 아침을 못 먹고 오는 애들이 참 많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럼 너 학교 심부름이 아니냐? 심부름이 아니다 내 돈으로 마지막에 이 아이들한테 거의 300달러나 되는 돈을 계속해갖고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약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는 다시는 안 왔대요. 죽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죽을 때도 멋있게 죽어. 저는 여러분들도 좀 죽을 때좀 멋있게 죽었으면 좋겠어. 좀 내가 어디 선물을 갖고 가고 어디 선물을 좀 주고 죽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멋있게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려면 삶을,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계획이 없는 삶은요, 잘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생 계획 어떻게 잘 세워져 있어요? 예. 네. 아유, 신부님, 무슨 계획이 있어? 다 살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요. 다 살, 여기 다산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러니까,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니까. 저는 신학생 때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 주5일제가 된다는 거, 주5일제 그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교우들 성당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경치 좋은데 구경 가느냐고 성당에 안 다닌다는 거예요. 프랑스가 신자 비율이 97%인데 주5일제 실시하고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져요. 90%가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프랑스에 가 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가더라고요. 금요일 저, 그 일요일만 되면 그 파리로 엄청난 차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언제 성당에 가? 토요일에 놀러 다니느냐고. 그럼 내가 30년 전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주 5일째 되면 한국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금요일 저녁부터 놀러 나갈 것이다. 경치 좋은 데 구경 간다고. 그럼 그들을 어떻게 하느님 품으로 이끌 것이냐? 답을 내놔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laughs> 그래, 교우들이 경치 좋은 데 구경 간다고 성당을 안 나와? 그럼 나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 성당을 경치 좋은 데더해야 되겠다. <laughs> 그리고 글리 와라, 오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부 되자마자 저는 생태마을을 신학생 때부터 꿈꿨으니까 신부 되자마자 땅 보러 다녔어요 용문으로 양평으로 가평으로 안성으로 주머니 돈한푼 없어도 항상 꿈을 꿈을 하느님이 이루어 주시거든요. 네. 어 월요일 날 나한테 4 0억 봉헌한 분도 내가 아프카 리잠비아의 대학 농업 대학 세운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 언젠간 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땅 보러 다니는데 뭐뭐 어뭐 30억, 50억 그러더라고. 요 부동산 업자 시민님 돈이 어디서 돈을 땅을 보러 다니냐고 느나돈한 푼도 없다. <laughs> 대신 꿈이 있다, 꿈이. 그래서 이제 어 이제 교구청에서 내가 하도 그렇게 뛰어다니니까 주교님이 불르더니 강원도 평창에 땅이 15,000평이 있다는 거, 15,000평. 그거를 꾸며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른 살에서부터 그걸 꾸미기 시작을 한 거예요. 본당 신부 하면서. 그뭐 집에 들어오면 새벽 두세 시늘 그랬어요. 다 본당 사목하고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 10년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 고 그래서 주교님한테 청을 드렸죠. 주교님, 저 이제 초대 본당 신부 두 번을 5년을 했으니 저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 마을에 들어가서 살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청을 넣었더니 어 주교님, 그럼 가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생태마을에 가서 사는데 10년 동안 꽃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사니까 지금은 봄만 되면 천국에 천국 얼마나 꽃이 피면 아름다운지 몰라요 산수유 피고 개나리 진달래 뭐 마로니에 목련 벚꽃 찔레꽃 잎합꽃 조팝꽃 뭐 이런 거 피면은 꽃동산이에요 꽃동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갖그 마당에 딱 쓰면 강이 쫙 내려다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산이 하나 보이는데 사는 사람은 그냥 그냥 그런 데서 사는 거래요. 근데 한 산이 세 겹이 겹쳐서 보이는 데서 살면은요. 좋은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다섯 겹 겹쳐 보이는 데서 사는 사람은 명당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 일곱 겹 겹쳐 보이면은 대명당 대신 내려다 보여야 돼. 그 산이. 내려다보면 대명당에 사는 거야. 근데 우리는 여기 있으면 은 치악산 그 자락까지 보니까 12겹까지, 열두 겹까지그 겹까지. <laughs> 거기에 강 하나 흘러주면 그건 말할 것도 없대는데, 앞마당에 그러니까 딱 마당에 딱서 있으면 은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50살이 된 거야. 그리고 밤하늘에 별이 여러분들, 우리 저기 뭐야? 대레사도 별 얘기했잖아요.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산이 278m야. 우리 생태마루 325m야. 그러니까 강이 끝나고 밤 11시 12시에 가면요 하늘을 보면요 지금은 이제 오리온, 황소 자리, 마차부 자리, 뭐 카시오페아, 북두칠성 별똥별이 떨어지잖아요. 별똥별 꼬리 타는 소리가 들려요. 별똥 떨어질 때 아니 뻥이 아니래니까 떨어질 때따다다다따다따 이러면서 떨어. 따다따다따 참. 이렇게 내 청춘 50이 됐어, 내가.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어, 저기 뭐야, 부르더니, 황신부님그 평창 생태마을 꾸민 경험을 가지고 여주의 땅이 15만 8천 평이 있대. 15만 8천 평. 여기 10배야. 평창보다 10배. 그거를 좀 꾸미라는 거야. 4년 전에. 그래갖고 내가 여주 이제 군청에 들어갔더니, 신부님 거기는 안 되는 데라는 거예요. 안 되는, 왜안 되느냐? 여기는 수질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 2km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긴 이렇게 큰 건물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난 너무 하고 싶은데 허가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랬더니 국회에 올라가래요. 국회, 국회에서 해결해 줘야 된대. 우린 또 그렇게 되면 바로 해요. 국회 갔어요. 그래갖고 해당 지역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먹고 마시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 쉴수 있는 어,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여기 하고 싶다.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딱 보더니 심은 이거 안 되는 거라고. 근데 한마디 했어. 내가 안 되니까 여기 왔지. 대모 오겠냐고. 어. 그때 마침 그 국회의원이 아주 열심한 천주교 교우였어.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일주일 후에 연락도 빨리 오더라고요. 아주 능력 있는 국회의원이야 보니까. 어. 전화오대 아 신부님 우리가 군수님하고 거기 이제 폐수 처리 용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할당을 해주기로 했다고 열심히 해보시라고. 나는 그냥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이게 또 이제 다시 허가 기간이 경기도청으로 넘어가는 거야. 경기도청이 하니까 이게 또 난감한 거예요. 근데 마침 내가 또 경기도 기관장들한테 아침 먹고 하는 강의를 했었어요. 도지사 있고 뭐 법원장, 경찰청장, 무슨 뭐 세무서장, 뭐 국회의원들, 뭐또뭐 무슨 시장들 다 모였는데 강의를 아침에 하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도지사님이 차한잔 마시자 그래서 마시면서 도지사님이 그러더라고. 아 어, 신부님 대개 기관장들이기 때문에 아침 먹고는 다 간대. 근데 끝까지 들은 게 신부님이 처음이라는 거야. 아 어, 신부님 너무 너무 우리한테 유익한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을 하라고. 내가 <laughs> 필요한 거 있다고. <laughs> 아나 필요한 거 있다. 내가 지금 여주의 생태마을을 꾸미는데 이게 너무 힘들다. 어릴 때니 딱 도지사님 다 알아 듣더니 바로 환경국 하고 얘기를 하더니 막 행정실장 불러 드니 일사천리로 그 자리에서 또 군수님한테도 전화해갖고 신부님 하는 일 도와주라고. 아, 그래서 너무 나는 또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기관이 뭐냐면은 이 저기 뭐야 한강유역관리청이에요. 거기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갔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다안 된다는 거예요. 다안 된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이제 판시관이 이 7급 공무원인데 여자야. 남자는 이렇게 쑤시고 저렇게 쑤시면 어떻게 되는데 여자는 뭐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이 여기는 안 되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난 여기 너무 하고 싶다. 어? 생태공원도 조성하고 맨날 내가 프랑스 떼제 공동체를 가보니까 한 주에 3천 명씩 와서 피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한 주에 3,000명. 그러니까 걔네들은 정신적인 훈련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데가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천주교 교우들도, 그래서 저 여주는요, 피정기간이 월요일부터 주일이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찬송도 하고, 미사 참여도 하고, 강의도 듣고, 밭에 나가고 잠깐 일도 하고, 이런, 얼마나 여러분들 시간 많잖아. 네, 그러니까, 네, 가격은 최대한 낮추면서, 뭐 우리 교우들이 그런 정신적인 걸 하고 싶다. 그랬더니, 신부님, 사실 전 신자도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도 신자가 아닌데, 신부님, 우리 엄마, 아버지가 평화방송만 본대는 거예요. 신부님 강의만 자기도 몇번 봤대. 봤는데, 아 신부님 생각이 좋아서 내가 긍정의견을 내겠다고. 넘을 산을 다 넘은 거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 그런데 진짜 큰 산이 하나 있더라고.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요 주민들이. 한 100%. 105호 정도 되는데 어그 부평리 주민들이 안 된다 결사 반대를 그래서 야 이거 결사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제 이 주민들을 이제 마을회관에 만나자 그랬어요 딱 맞는데 눈빛이 결사 항전의 눈빛이 있더라고 <laughs> 결사 항전의 눈빛이 <laughs> 응. 응. 그래서 그럼 한번 어, 왜 반대하시는지 말씀을 해보라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협상을 할 때는요 먼저 말하면 안 돼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지금 기분으로 반대를 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내가 또 생명을 살리는 말씀, 말, 말, 말 작년에 강의할 때 대화하는 방법 알려줬잖아요. 내가 그렇게 1년을 말을 했는데 대화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앉아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말씀, 말씀 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눈빛을 깔아야 될때 이렇게. 이렇게. 네. 그리고 말씀할 때마다 어떻게 고개를 끄덕여야 돼요. 이게 존중이야 존중, 존중. 한 시간 동안 제가 계속 아, 맞는 말씀이라고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맞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다 얘기하고 그럼 신문은 여기다 왜 하려고 그러느냐고. 내가 또 이제 말할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일단 말을 하면 이게 얼마 나 대단해요. 그래서 30분 말씀을 드렸지. 30분 말씀을 드렸더니 주민들이 눈빛이 싹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시민이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데 내가 예, 그걸로 끝나서는 안될것 같아. 그래서 아, 저는 강원도도 이런 생태마을을 하는데 내 주민들을 초청하고 싶다고 초청을 해서 이런 생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 생명을 살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건강한 먹을 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어, 한번 와서 보시라고 이제 주민들을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모셨어요. 근데 그날 따라 피정객들이 엄청나게 온 거야 그날 따라. 그러고 막뭐 우리 지역 농산물 다 유통을 하거든요. 지역 동네 뭐 여기 영월 평창에 있는 농산물들 뭐 하다못해 꿀까지 좀다 우리 집에 들어오면 피정객들이 와서 다 사가니까. 그러니까 지역 농산물들을 다 유통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걸 보더니 제가 바로 저런 거 여러분들 거기 이제 옥수수, 감자, 고구마 많이 심거든요. 이런 거다 유통시켜주려고 지금 그러는 거다. 주민들이 보더니 아 우리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주민들이 서명까지 다 해줬어. 서명까지. 나는 그 보통 텔레비전 보면 막 반대할 때막 결사 반대 막피 같은 거막 써놓고 막 그리고 서로 막 죽기 살기 까무러치기로 싸우는 거면 뭐 이해가 안돼왜 말로 하면 될걸왜 싸우는지 이해가 안가 나도 양보할 걸 많이 양보를 했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주민들이 나는 그 산을 좀 넓은 농토를 하려고 는데 산을 보존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맞는 말씀이잖아요 산 보존하는 걸로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말을 좀 해서. 이 사람이 말을 타면은요. 이게 그 말을 키우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말을 키우고 싶으냐면 장애자들이 말을 타면은 장애자들이 말을 타면요. 이 치료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장애인 협회에서 나한테 와 갖고 신부님 말을 좀하면말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도권은 너무 비싸고 근데 여긴 땅이 15만 8천 평 아니에요. 15만 8천 평 그러니까 이좀 해달라 그래서 그거 할라 그러는데 말똥 냄새가 마을에 오면 불편하다. 그것도 내가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걸다 해준 거죠. 내 것만 한데 협상이라는 거죠. 내걸 포기하는 게 협상이에요. 그러고 이제 아마 내년부터 이제 생태마을을 이제 꾸미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난 6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0살까지. <laughs> 남들은 60살 되면 명퇴한다, 조퇴한다 그러는데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사람은요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꿈꾸는 사람이. 여러분들 과거에 매달린 사람 불행하세요. 과거. 내가 그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laughs> 여러분들 그거, 그거 후회봐야그 인생 돌이켜져요? 돌이켜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매달린 사람 우울증에 걸린다니까요 그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뒀어야 되는데 <laughs> 3만원 할때사뒀되는데 3만원 할때 3만원 할때 사뒀으면 지금 150만원 왔다갔다 하잖아요 3억원어치 3억 사놨으면 100 50억 된거 아니야? 155.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 내가 아주 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 다녔거든요. 아, 거기 너무너무 재미난 일, 얘기 일거리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거기 그 옆에 유신고등학교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좋은 고등학교 됐는데 처음에 처음에 이제 막그 지역에서 막시골에서 이제 오는 애들이 꼴등한 애들 참 많은 거예요. 담임선생님이 그랬대요. 이 바보들아. 저기 뭐야. 이, 하, 이 등록금, 학비. 이거 있으면 앞에 땅. 그때 거기가 한 평에 100원 했거든요. 30년 전. 이거나 사두라고. 이 바보들아. 맨날 선생님 그랬대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거기는 한 평에 3천만 원이야. 그럼 예, 그, 이제 난 애나이 뭐한 네다섯 살 위아래. 그, 그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 그때 담임선생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니 그럼 30년 전으로 돌아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과거에 매달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 미래를 꿈꾸는 사람.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 삶에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면 기운이 쭉쭉 빠지고 내 기분이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게 느껴지는 것은 심신의 피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기운이 빠지고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계와도 같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보세요. 시계를 보면 분침과 초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침이나 초침 중 하나라도 멈춰 있으면 시계가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는 분침과 초침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내 시계는 고장난 것이니 관계를 멀리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 내 좋은 기운도 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내 옆에 두면 내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봐보세요. 처음에는 잎의 구멍이 조금 난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보면 이미 그 잎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는데 내 기운을 뺏는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이든 항상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때는 너무 티나고 부자연스럽게 무시하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이 일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나만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건들지 않으면 똥이 묻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굳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잘 지내시죠 밥한끼 먹어요.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여나가면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갖지 마세요. 타인에게 평가 받는 것이 신경 쓰여서 이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하지도 않았어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런 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꾸준히 만나도 되는 법이니, 내 좋은 에너지를 이런 사람들과 보내도록 하세요. 두 번째,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밥 사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만나서 밥 사주려거든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툭툭 건드려봤다가 자기 말좀잘 들어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매번 누구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해댑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 가치가 깎아내려가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를 자악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이런 불유의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 험담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필리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게 좋겠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피치 못하게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끝내도록 하세요. 가족이 이렇다면 일찍 독립해서 나가서 살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의 성격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가족이 부정적이고 남 흉을 잘 보니까 내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에게는 최대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좋게 생각해 보세요.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는 기회이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악연이 주변에 있어 괴로우면 내게 곧 좋은 일이 생기겠다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같은 자리에서 또 저런 말을 하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면 됩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나 자신조차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리를 두면서 저 사람은 마음의 병에 감염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법입니다. 다음으로 교묘하게 상대방을 깎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보이지 않게 은근히 눈치주며 깔 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 내 옷을 보고, 오늘 옷이 좀 그렇네? 라며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이런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법도 하지만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을 피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옷이 좀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소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참지 말고 직접 눈을 보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묘히 나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상대방은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말을 더듬기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수세가 돼서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눈을 직접 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게 오늘 옷이 좀 그렇네라고 할때 어린 것처럼 오늘 늦어서 이렇게 입고 왔어. 이런 식으로도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대답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답일 뿐입니다. 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상사가 됐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눈을 보고 직접적으로 질문의 의미를 되묻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에 얽혀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피해야 할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나면 기운이 쭉쭉 빠지고 내 기분이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면 내게 느껴지는 것은 심신의 피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감정적이든 정신적이든 기운이 빠지고 충만한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소통하는 시계와도 같습니다. 시계를 들여다보세요. 시계를 보면 분침과 초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침이나 초침 중 하나라도 멈춰 있으면 시계가 고장 났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계는 분침과 초침이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법입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중에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내 시계는 고장난 것이니 관계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관계를 계속 지속하면 내 좋은 기운도 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내 인생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내 옆에 두면 내 마음을 갉아먹는 벌레와도 같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갈 때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를 봐보세요. 처음에는 잎의 구멍이 조금 난 것처럼 보이지만 며칠 지나고 보면 이미 그 잎이 남아나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는 행복하게 살려고 태어났는데 내 기운을 뺏는 사람과 굳이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을까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이든 항상 나를 먼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거리를 둘 때는 너무 티나고 부자연스럽게 무시하거나 회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이 일로 트러블이 생기면서 나만 스트레스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건들지 않으면 똥이 묻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나는 횟수를 줄여나가면 됩니다. 굳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잘 지내시죠 밥한끼 먹어요. 이렇게 하지도 마세요. 자연스럽게 만남의 횟수를 줄여나가면 멀어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멀어진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갖지 마세요. 타인에게 평가받는 것이 신경쓰여서, 이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살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나를 좋아할 사람은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가 뭘 하지도 않았어도,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런 건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자기 말만 하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나도 기분 좋고 상대방도 기분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이런 사람이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꾸준히 만나도 되는 법이니 내 좋은 에너지를 이런 사람들과 보내도록 하세요. 두 번째.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밥 사주는 것도 아깝습니다. 만나서 밥 사주려거든 차라리 그 돈으로 기부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은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하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을 툭툭 건드려 봤다가 자기 말좀잘 들어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매번 누구 흉보고 부정적인 말만 해댑니다. 이런 사람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내 가치가 깎아내려가고 만남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나를 자악하는 행동과도 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당사자 앞에서는 웃으면서 말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그 사람 험담을 늘어놓기 바쁩니다. 내가 자리를 비우면 필히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게 좋겠지만,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동료라면 피치 못하게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끝내도록 하세요. 가족이 이렇다면 일찍 독립해서 나가서 살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상대의 성격을 어떻게든 고쳐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내 가족이 부정적이고 남 흉을 잘 보니까 내가 바꿔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여러분에게는 최대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냥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오히려 그것을 좋게 생각해 보세요. 얼른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찾아보라는 기회이며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세용지 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악연이 주변에 있어 괴로우면 내게 곧 좋은 일이 생기겠다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길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같은 자리에서 또 저런 말을 하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빨리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리를 뜨면 됩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최악의 경우에는 나 자신조차도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거리를 두면서 저 사람은 마음의 병에 감염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대처법입니다. 다음으로 교묘하게 상대방을 깎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무시하거나 보이지 않게 은근히 눈치주며 깔보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면서 내 옷을 보고, 오늘 옷이 좀 그렇네? 라며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이런 사람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법도 하지만, 곱씹어서 생각해보면, 종일 기분이 좋지 않고,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을 피할 수 없이, 반복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세요. 옷이 좀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평소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은 참지 말고 직접 눈을 보면서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교묘히 나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상대방은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거나 말을 더듬기도 합니다. 그럼 상대방이 수세가 돼서 내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눈을 직접 보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공간에 들어오는 것도 막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내게 오늘 옷이 좀 그렇네라고 할때 어린 것처럼 오늘 늦어서 이렇게 입고 왔어. 이런 식으로도 대답하지 마세요. 이런 대답은 오히려 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답일 뿐입니다. 내 가족이든 직장 동료이든 상사가 됐든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항상 눈을 보고 직접적으로 질문의 의미를 되묻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말에 얽혀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이 괴롭고 힘듭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기 전 반드시 피해야 할 유형의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에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얘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첫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성질내는 사람은 젊을 때나 늙어서나 성질내고, 잔소리하는 사람은 평생 합니다. 습관이라는 게잘안 바꾸어집니다. 바꾸려고 해도 작심 3일로 끝납니다.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을 수행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괴로워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본인은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고 하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 일이 아닌 것도 무척이나 괴로워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십시오.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뇌과학자들이 밝힌 바로는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이가 30명 중에 15등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우리 아들이 중간밖에 못해요.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중간은 해요. 라고 말할까요? 중간도 못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꼴등인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가 꼴찌인데 그래도 학교는 잘 다녀요. 이러면 긍정적인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이유는 모든 기준을 본인에게 두어서입니다. 본인이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결혼해서 잘 사는데 우리 아이가 중간만 하면 그래도 부모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될 텐데 우리 아이는 1등을 해야 한다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또는 본인이 학생 때 1등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안 해도 어른이 되어서, 사업해서 대박나고, 나보다 잘 사는 애들 많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별것 아니더라. 아쉬우면 다음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잘못산것 가지고, 지금 와서 꾸짖고 계속 매여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서 전진해야지. 앉아서 계속 울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릴 때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생들 부러웠죠. 얼른 커서 교복도 입고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좋아 보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쁠 때는 대학생들 부러웠죠. 나는 공부하느라 죽겠는데 대학생은 연애하고요. 대학생 때는 취직한 선배 부러웠죠. 회사 다니면서 돈도 벌고 여행도 다니고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맨날 죽겠다고만 합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보고 남만 부러워하고, 자신의 일은 걱정합니다. 그 시절에는 죽겠다고 해놓고, 이제는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사춘기 때, 대학생 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늘 거꾸로 놉니다. 60살이면 내가 벌써 늙었다고 하면서, 내가 50만 됐어도, 하시지요? 그런데 70대이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60만 됐어도, 해요. 80된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됐어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80이 넘어 혼자 사셨는데, 아이고, 내가 70만 됐어도, 다른 할머니 만나볼 텐데, 하셨어요.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아서, 40대는 40대가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는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60대면 애 키울 일도 없고요. 회사에서 눈치 보고 승진해야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 좀 자유롭게 사시고요.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나이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어릴 때 시험 치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젊을 때는 집 장만하느라 고생하고 아이 키우는 것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런 걱정 안 하고 살았지만요.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과하지 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도 있지요. 그런데 너무 욕심부려서 중년의 신체가 청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마세요. 나이 50, 60이 되면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조금씩 버려야 합니다.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 많으면 입도 싸다, 말도 잘한다, 이러지만 나이 들어서 말이 많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게 추합니다. 젊을 때는 욕심이고 야망이지만, 늙어서는 노욕입니다. 깐깐함을 버리고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집착도 놓고 욕망도 놓아야 합니다.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놓는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노랗게 빨갛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드는 과정입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예쁜 것도 있습니다. 잘 익으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 보이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너그럽게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압니다. 걸음걸이도 천천히 우아하게 점잖습니다. 잘 익으면 우아하게 연륜이 있어 보입니다. 호박이 익어야 맛이 있는 것처럼요.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본인이 90살까지 살 것이라고 정해놓지 말고 내일 죽어도 후회 없을 만큼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입니다.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만 됩니다. 늙으면 다리가 아픈 것이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잘 보이면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특별한 케이스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과식도 안 되고, 과욕도 안 되고, 과음도 과로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로 쓰러져도 며칠 휴식하면 되지만, 늙으면 가을 날씨 어떤가요? 비가 오면 비올 때마다 기온이 뚝뚝 떨어집니다. 봄에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는데, 가을에는 비가 올수록 점점 추워집니다. 늙어서 과로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노화가 재촉됩니다. 늙어서는 무엇이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뭐든지 일도 적당히, 내가 원래 하루에 8시간씩 일했다면, 이제는 6시간씩 줄여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서 늙어가면 젊은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숨 넘어갈 때까지 방청소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해 먹는 게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이 밥을 떠 먹여주면 좋아 보이나요? 내 손보다 더 효자 없고, 내 입보다 더 효자 없고, 내 항문보다 더 효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가장 효자니까 젊은 날 동안 신나게 사시고 늙어서 병들어서 산소호흡기 붙여서 하루 이틀 더 살려고 욕심부릴 필요 없습니다.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는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꾸 옛날에 잘 나가던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속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미국에 가보니 병원비가 비싸서 치료도 못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이 없으면 정부가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돈 열심히 벌고 연세 60 넘으시면 강의를 하셔도 무료로 하시고 봉사도 하고 옆에 사람도 도와주고 내가 나서서 무슨 역할을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와이프가 하도록, 다른 사람이 빛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훨씬 보람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긍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행복하고 잘 풀리는 인생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일 당장으로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행운인지, 현재 주어진 인연과 내가 가진 조건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만족할 만큼 오늘 하루를 부지런히 산다면, 날이 갈수록 더욱 향기롭고, 감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